안녕하세요.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수술 전 사진인데요. 매몰법 수술을 받고 한번 풀린 상태입니다. 이렇게 매몰법 수술은 간혹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매몰법으로 다시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절개법으로 제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? 글쎄요, 어떤 방법이든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분은 절개로 수술해서 대칭의 눈을 만든 상태입니다. 매몰법 수술은요, 간혹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눈 안쪽에 있는 조직이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 나오는 것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대개는 절개법이나 눈매 교정, 절개 눈매 교정 수술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야 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